Welcome back to G-Show. I'm your teacher, June. 자, 선생님이랑 오늘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잖아요. 그것을 10분 안에 정리 빡! 해서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쇼르륵 담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은요. 따라 시간을 지배하다.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특히 영어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은요. 시제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 영어에는 몇 시제가 있다고? 그렇지. 12시제가 있다고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어요. 이 12시제를 그냥 막 다 나열해서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자, 첫 번째 12시제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단순 시제예요. 단순 시제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지. 맞아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단순 시제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아이는 팔품사 중에 어떤 아이가 시제를 표현했었죠? 뭐라고? 동사. 그렇지. 동사가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시제는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요. 동사의 현재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거? 동사가 막 변하는 게 있었잖아. 뭐에 따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현재형에 뭐가 붙었어요? S나 ES.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 현재형은 또한 조동사와 동사 원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동사가 표현하는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동사가 스스로 변해서 표현하는 동사의 과거형. 동사가 자기 모습을 옹치키 옹치키 이렇게 변해서 난 과거야! 라고 변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를 표현하거나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시제를 표현하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 동사원형. 그렇죠. 그럼 미래는? 미래 시제는 반드시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오는 형태. 미래를 표현하는 조동사는 그래서 뭐가 있었지? will. 그리고 will을 바꿔 쓸 수 있는 be going to.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단순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봤었던 시제 뭐 있었죠? 좀 그나마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진행 시제가 있었어요. 자, 이 진행 시제도 여기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가 있었고요. 진행 시제의 기본 폼은 뭐였어요? 비동사와 뒤에 오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어떤 일일이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표현했었죠. 자, 그러면 이 비동사의 동사 ing 붙이는 거에 현재형은 비동사가 현재를 표현하면 됐죠. 진행형에서도 이 비동사가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는 비동사가 나타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는 이 비동사가 was, were 해서 과거 형태로 바뀌기만 하면 됐었고 미래는 will 뒤에 비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be가 동사 원형으로 오고 동사에 ing 붙는 거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진행 시제도 과거, 현재, 미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알아올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진행 시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영어의 시제 중에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시제 뭐였어요? 완료 시제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 시제, 진행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가 있었어요. 완료 시제의 기본 폼은 뭐였어요? have 플러스 pp가 있었죠. 이 pp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동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라 3단 변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있었는데 그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현재 완료에서는 과거 분사를 이렇게 have와 결합해서 썼었어요. 기억하지?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현재의 완료 시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have와 has. has는 언제 써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래서 have와 has 플러스 pp가 있었고 그리고 과거는 뭐만 변하면 돼? 여기도 진행형이랑 똑같죠. 뭐만 변하면 그 아이가 과거를 표현해요? have와 has가 had가 되기만 하면 과거 완료 시제의 형식이 갖춰졌고 미래는 또한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will have 그리고 pp 이렇게 해서 붙어서 완료 시제를 표현을 했었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시제 9개를 벌써 따다다 알아봤는데 마지막 그 시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어떤 게 있었어요? 완료, 진행, 시제가 있었죠. 자, 완료, 진행, 시제 우리 왜 막 덧셈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막 기억나죠? 지난 강의에서 했었는데 현재의 완료는 기본적으로 완료, 진행, 시제는 완료와 진행이 붙어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have, has, 현재 완료 진행은 그리고 pp가 비동사가 pp, been이 되고요. 그리고 진행형의 동사의 진행형이 이렇게 내려와서 완료 진행 시제를 만들었었어요. 여기도 똑같은 사실이 있어. 완료 진행 시제를 과거로 만들려면 누가 변하면 돼요? 맨 앞에 있는 have, has가 head가 되기만 하면 됐었고 미래는 또한 will 다음에 have 오고 똑같이 been, ing가 오면 됐었어요. 어렵지 않죠? 영어가 참 재밌는 게 뜻을 몰라도 문장의 구조나 이렇게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지만 봐도 이것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완료인지 진행시제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만 잘 보면 우리 친구들 시제 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의 기본 부정문과 의문문도 다 만들 줄 알죠? 그치? 자, 동사, 단순 시제 부정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동사에 not 붙이는 거. 그리고 진행 시제는 이 비동사에 not 붙이면 됐었고, 의문문은 이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됐었어요. 완료 시제도 진행, 완료 진행 시제도 똑같아요. 여기 have, has 있는데 not 붙여주면 부정문.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을 주어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면 의문문. 그리고 의문문의 중요한 거는 question mark 꼭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으로 한번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 시제인데 나는 우유를 마시다. 그냥 나는 우유를 마시다. 어떻게 표현해요? I drink milk.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는 I drink milk. 만약에 저기 아이가 she가 되면 she drinks milk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 과거는 동사가 변한다고 했죠. 단순 시제는 나는 우유를 마셨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I drank milk가 되는 거예요. drink의 3단 변화는 drink, drank, drunk. 그래서 drank를 쓰는 거고 미래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던 단순 미래 시제는 나는 우유를 마실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I will drink milk가 되는 거죠. 조동사 뒤에 뭐? 동사 원형. 그리고 이것을 be going to로 바꾸면 I에 맞춰진 비동사가 am이 되죠. 그래서 I am going to drink mil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 시제는 살펴봤고 진행 시제. 진행 시제 중에 현재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어. 지금 내가 우유를 꾹꾹꾹 목이 말라서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I am drinking milk가 되죠. 기본 폼에 필요한 동사와 비동사를 연결하면 됐었어요. 과거는 뭐만 변하면 돼요?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가 되고 그리고 뭐만 변하면 돼요? I was drinking milk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에 하면 등장하는 아이 있죠. 빠밤, will 등장해야 되잖아요.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을 것이다 해서 I will be drinking milk가 되는 거예요. 진행시제는 잘 이해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진행시제 잘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머리가 아팠던 완료시제 한번 볼게요. 자, 완료시제는 첫 번째 현재 완료 있었어요. 현재 완료는 나는 우유를 마셨다. 마치 해석은 과거처럼 되지만 행동 자체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쭉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이어지는 일 아니면 현재에서 바로 직전에 끝난 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는 네 가지 용법이 있었죠. 경험이 계속되면 완료되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었고 형식은 I have drunk milk가 되는 거예요. drink, drank, drunk. 그래서 drink의 과거 분사형인 drunk를 쓰고 have를 붙여서 완성을 했었죠. 자, 그러면 과거 완료는? 자, 과거 완료는 언제 쓴다고 했어요?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중에 순서를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먹기 전에 우유를 마셨었어. 우유를 마신 일이 먹은 일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before I ate, 내가 먹기 전에 I had drunk milk. 나는 우유를 마셨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의 순서를 표현할 때 과거 완료 쓴다고 많이 쓴다고 했었고요. 자, 미래 완료는? 미래 완료는 나는 우유를 마셨을 것이다. 평상시에는 아마 거의 쓰지 않을 만한 예문이긴 한데 일단 완료 시제를 살펴보는 거니까 will have PP이고 I will have drunk mil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보통 미래 완료 언제 쓰냐면 너 이거 언제 끝날 거야? 아마 내일 6시쯤 끝날걸? 이런 얘기할 때 미래 완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 이렇게 예문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완료 진행 시제. 자, 완료 진행 시제는 완료의 진행의 의미가 더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순간 뭔가 연속성이 있을 때 완료 진행 시제를 써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은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해석은 마치 진행형처럼 되지만 I have been drinking milk 하면은 나는 우유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마시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마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마시고 있는 상태를 한꺼번에 표현할 때 완료 진행 시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은 어떻게 돼요? 또한 과거 완료와 마찬가지로 순서를 표현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진행이 되는 일정 시간 지속이 될 때 표현할 때 쓰죠. 그래서 When you called me,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I had been drinking milk,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가 되죠. 사실 이 예문은 어른들이 많이 쓰겠죠.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어 라는 얘기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됐던 일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 진행을 쓰고요. 미래 완료 진행은 아마 동사가 붙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모습일 거예요. 미래 완료 진행은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을 것이야 라는 얘기죠. 그때 그 시간에 미래 언제쯤 그때 그 시간에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죠. 이 예문으로는 잘 쓰지 않겠지만 자, 형식만 볼게요. I will have been drinking milk.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을 것이야. 언제? Tomorrow at 6 o'clock. 내일 6시에 나는 우유를 아마 마시고 있을 거야.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너 내일 6시에 뭐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나 내일 6시에 영화 보고 있을걸? 이런 얘기 할 때 이 미래 완료 진행 시제를 쓴다는 말이에요. 자, 완료 시제 이렇게 해서 예문까지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완료 시제 마무리 하기 전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일단은 시제만 잘 알아도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제를 올바르게 쓰는 게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시제를 좀 적극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동사의 3단 변화는 시제에 골고루 사용이 돼요. 시제뿐만 아니라 막 수동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사용이 되니까 꼭 동사의 3단 변화는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완료 시제를 잘 이해하자. 영어를 좀 세련되게 아니면은 영어 공부를 잘한 것들을 막 표현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게 완료 시제이거든요. 그래서 완료 시제의 쓰임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섞어 쓴다면 아, 저 친구는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들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자, yesterday is gone. 어제는 gone. 가버렸어요. 없어요. Tomorrow has not yet come.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We have only today. 우리는 사실 오늘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Let us begin 하고 우리 마더 테레사라는 위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 명언을 들고 온 이유가 너무 빤하게 있죠. 여기 heads 그렇지 came 그래서 완료 시제가 있는 명언이라 선생님이 들고 오기도 했고 영어가 어려워서 나 영어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많은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영어는 언어잖아요. 우리가 과목으로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하지만 이런 언어적인 요소들이 있으니 꾸준히 좀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영어 정복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오늘 정리했던 12시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everyone!